너무 어린 시기에 교정을 시작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치아가 너무 삐뚤삐뚤해서 또 연구치가 그때 많이 나와서 치아 교정을 일찍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관리, 그러니까 양치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하는 중간에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바로 치아 교정을 너무 빨리 시작했을 때 단점이 될 수가 있죠. 또 한 가지는 치아 교정을 빨리 시작해서 좀 이른 시기에 끝났는데 나중에,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성장이 폭발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치아를 맞춰놨는데 키가 확 크면서 구강구조가 바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재교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.